예, 오늘 그 민간탐사대 남대위 우리 사무국장님 모시고 내년 총선과 북한의 도발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듣고자 하는데요.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 참패하고 또 야당이 지금 뭐 200석 운운하면서 벌써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선거에서 계속 야당들이 이야기해 왔던 대로 지금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4월 10일 날 치러지는 총선 좌우가 지금 여야가 생사를 건 그런 그 선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야당에서는 부정선거를 획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야, 일단은 제가 보는 바로는 그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려 있는 총선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느냐, 공산적화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총선이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옛날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지금 그 한국 조선족 자치구로 존재할 것인가? 그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이 중국의 생사는 내년 한국 총선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남북 통일을 가장 가로막는 걸림돌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중국은 그 서방 해양 세력으로부터 완충지대가 북한이거든요. 북한입니다. 다 또 서방 세력의 완충지대는 한국입니다. 그럼 그 국제적인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지금 그 언론은 중공이나 북한에 다 먹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요즘 그 KBS가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죠? 완전히 중국에 먹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기면 진짜 대한민국으로 남을 것이고, 그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중국의 식민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당이 기적적으로 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다. 예. 예, 다수석을 차지했다. 그랬을 경우에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배후에 예. 북한이나 중공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란 폭동이죠. 아, 계속해서? 예, 내란 폭동입니다. 지금 그 제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쟤들이 서울의 봄을 이제 계속 뻥튀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권을 쟁취할 목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서울의 봄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지금 서울의 봄 그 영화는 그 합동수사본부 그 합동수사본부장의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재규와 손을 이제 대통령 시해를 손잡은 게 정승화 참모총장이에요. 정승화 참모총장이 진술도 번복하고 진술에 서명도 안 하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승화를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김재규는 내가 범인이다 털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정승화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전후 사정을 뺀 그 체포하는 그런 사정만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왜곡해서 그 김성수가 그랬어요. 그냥 재미삼아 만들었다.
재미라는 건 뭐예요? 실제 역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제 역사이냐? 과대 포장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 배후에는 바로 중북 좌익 세력과 친중 내국노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이번 한국 총선에 목숨 걸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친중, 중국, 그 다음에 종북 좌익들을 위해서 4만여 건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법안들이 통과가 됐어요. 왜? 여소야대라는 것 하나만으로.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이 종북 좌익 기득권층, 그 다음에 중국놈들한테는 좋은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철저하게 유리하게. 중국을 인정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을 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북한은 아까도 그 앞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전면 남친 능력은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고 하면 내란 소요 사태를 만들어서 정부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봄 영화를 만드는 거고, 대부분의 그 종북 자객들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의 메인 첫 번째 나오는 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그 뭐냐? 반국가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쿠데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그게 이제 또 뭐냐면 이석기가 관련된 구통진당이 그 반국가 위헌정당 심판으로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시 이제 지금 그 관련된 조직들이 지금 뭐 진보당이나 무슨 이상한 당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명분을 얻기 위한 심리적인 이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지금 중국 어선이, 중국 화물선이 좌초됐잖아요. 남해안 가덕도에서.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라도 쪽 해안에서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빈 배만 좌초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 해군도 모르고 해경도 몰랐다. 그 다음에 그 모든 해안에는 해안 레이더가 있습니다. 해안 레이더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그 레이더 기지가 그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멈추는 시간은 그 해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초계 활동을 하거나 해경이 출동을 해서 초계 활동을 할 때는 그 레이더를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휴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휴동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레이더가 작동을 안 한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안 TOD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런 것부터.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에는 순찰이 없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좌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군도 몰랐다. 해경도 몰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빈 타임을 아는 상황에서 배가 좌초가 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쟤네들이 특히 써먹는 수법이 뭐냐면, 그 이제 과거에 휴전선 침투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철저한 우익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그 민주당 성향의 그 지휘관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걔를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뭐 그 와서 그 부대가 사고를 치게 만든다든가 전선 지역에서 뭐 노크 사건이라든가 뭐 사건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질을 쳐서 좌천을 시켜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다. 대공용점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년에 이제 그 현재 지금 하는 그 민주당의 행태는 그 어떻게 보면은 방탄 국회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의 사당화가 돼 있잖아요. 사당화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입을 뻥긋하면 타격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리고 이재명이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재명이를 내세워야 되는가? 왜 이재명이를 보호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서 먼저 의구심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 뒤에는 누가 있는가? 이재명이 성남 그 시장할 적에 그 제가 이제 그 들은 첩보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이 해산되고 나서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환경사업을 경기동부연합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1년에 수억 원씩 되는 자금을. 떠넘긴 게 아니라 안긴 거죠?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준 거죠. 예,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지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세력들이 존재해 그렇죠. 올 수 있게끔. 예, 먹고 살게 해준 거죠. 예, 그 숙주를 만들어준 거죠. 예,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쟤들도 목숨을 거는 게 뭐냐면 위에서는 내리쪼고 밑에서는 치받는 그런 중간에 낀 상황이잖아요. 그럼 쟤들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걔들이 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MZ조폭이라 그러잖아요. MZ조폭. 네. MZ세대 조폭들이 전교조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 한국 내에 보이지 않는 조직폭력배들이 정찰총국에서 침투시킨 그 위장 조직폭력배들이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이제 그 5.18 때 조직폭력배들하고 연결이 된 그 라인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지금 곰수한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쟤들이 지금 전면 남침은 못하고 전면 남침할 경우에는 유엔군이나 미국이 참전을 하니까 이걸 내란 폭동으로 몰고 나면 내전이거든요. 내전에는 국제 세력 그 해외 국제 세력들이 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란으로 국지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우려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네, 그래서 대형 사건 사고를 터트려서 이슈를 계속 만들 거예요. 앞으로. 그런 지금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은 첩보로는 지금 그 대형 사건 사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사건 사고를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예, 제2의 세월호 이태원 사건처럼. 그게 지금 그 지하철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이나 그 국가 전산망 마비. 지금 전산망 마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 해남부 그 전산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 노무현이 때 계획을 해서 이제 온나라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그 종북 좌익세력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게. 그래서 백도어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시스템. 그거를 그 위험성은 제가 2006년부터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윈도우도 백도어가 있어요. 아시죠? 온라인 시스템도 백도어가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누가 만들었어요? 김대중이 때 만들었어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김대중 노무현 때 만들었어요. 넥슨 바다 이야기, 네이버 댓글, 다음 댓글 다 김대중 노무현, 한국인터넷진흥원 다 그 세력들이에요. 지금 있는 게임사들, 다음,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위 계열은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맨날 입으로만 앉아서 그냥 뭐 저 새끼 나쁜 놈, 이놈 나쁜 놈, 이놈 좋은 놈 그러고만 말아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중국 식민지 역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선거 끝나고 나서 김정은 장군 만세할 것이냐, 대한민국 만세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